요즘 계속 왼쪽 어깨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네. 과장님, 그 운동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부터 등산 시작했어. 아 너무 무리했나. 과장님? 과장님 괜찮으세요? 과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김 대리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네요. 이 과장이 쓰러졌는데요. 위급한 상황에는 늘 우리 곁에 119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겠지요? 저기요,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네, 119입니다. 네, 여기 사람이 쓰러졌거든요. 신고자분, 현재 환자분의 의식은 있나요? 아니요, 의식은 없어요. 배나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호흡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호흡은 있나요? 호흡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면 환자 상태를 보여주세요. 현재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이요?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정지된 심장을 강제적으로 뛰게 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술입니다. 환자가 쓰러지고 4분 이내에 실시해야 뇌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은 크게 4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반응 확인입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119 신고 요청입니다.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119에 신고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 확인입니다. 쓰러진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김 대리는 반응 확인, 119 신고 요청, 호흡 확인까지 세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제 심폐소생술 중 네 번째 가슴 압박 단계만 남아있는데요. 지금부터 119 상황실에서 안내에 따라 어떻게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평평한 바닥에 환자를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가슴 정중앙에 한 손에 손꿈치를 대세요. 다른 한 손은 손등 위에 포개 깍지를 껴주시면 됩니다. 가슴을 압박해야 하는 위치와 손 모양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슴 압박 시 위치는 가슴의 정중앙, 바로 복장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을 압박해야 합니다. 손 모양은 이렇게 손과 손을 포개거나 깍지를 낀 후 손꿈치로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무릎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양팔이 굽어지지 않도록 양팔꿈치를 쭉 편 채 체중을 실어 환자 가슴을 누르면 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1초에 2번 정도 속도로 빠르게 눌러주세요. 여기서 잠깐! 가슴을 누른 후에는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게 눌린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이완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 압박을 계속하세요. 2분마다 교대해주시고 가능한 가슴 압박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요! 여기! 과장님! 이제 우리 살았어! 와, 김 대리가 심폐소생술로 이 과장을 구했네요. 심폐소생술 경험이 없어 주저하던 김 대리도 119에 연락해 구급상황 요원의 지도를 받아 무사히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모습 다들 확인하셨죠?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째, 반응 확인. 어깨를 두드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119 신고 요청.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 119에 신고합니다. 세 번째, 호흡 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경우 심정지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 가슴 압박. 가슴 압박은 가슴의 정중앙을 약 5cm 깊이로 손꿈치를 사용해 1초에 2회 정도 속도로 강하게 눌러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119가 도착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존 사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행동 단계를 생존 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생존 사슬에 보이는 것처럼 최초 목격자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실시한다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인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에 자신이 없다고 쓰러진 사람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 이 세 자리 숫자만 꼭 기억해주세요. 119! 곧바로 119를 불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진짜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폐소생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혼자서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있는 상황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거나 영상통화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줄 수가 없다면 119에 신고 후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여 응급처치 도움을 받거나 119에서 스마트 CPR 영상 URL을 문자로 받아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RL을 터치하면 심폐소생술 순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할 수 있죠. 과장님, 뭐 이런 걸 다. 김대리, 건강 생각하면서 해. 아유, 감사합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그때 이후로 신경 좀 쓰고 있어. 오쪼. 다행이네요. 과장님, 그때 보니까 왼쪽 어깨랑 가슴이 아프다 하셨죠? 응. 그게 바로 심장마비 전조증상이에요. 그래? 심장마비 전조증상이 뭐가 있는데? 심장마비 전조증상으로는 식은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가슴을 쥐어짠 듯한 흉통, 왼쪽 어깨나 팔, 턱에 방사통이 동반되면 심장마비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심장마비 전조증상이 시작되면 즉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 김대리 역시 최고야! 여러분, 심폐소생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119가 옆에서 모두 도와드리니까요. 자, 어떠세요? 소방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사고, 여러분의 작은 행동, 빠른 대처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생활,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그럼 모두 매일매일 안전하세요.